네, 계속해서 내내 친구와 함께하는 브레이든솔 B무대 이준동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감사. 그 응원 취업불에 뭐 권폭도 뭐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야, 진짜 강렬한데요. 아무래도 이 권사가 가진 한 방의 그 재미는 불소를 정말 모르시는 분이라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권사의 화려한 플레이가 가장 기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딱 나와줘서 정말 좋죠. 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직관적인 게 아, 왜 피가 빠지는지 알겠거든요. 그렇죠. 때리니까요. 막 불주먹으로 네. 때리고 막 한 번 걸리면 네. 죽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방 걸려 죽는데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콤보가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방을 넣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네. 사실 길죠. 힘들고. 전멸 넣고 뭐 발평에 넣었다가 뭐 거기다가 뭐 핵통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갔는데 그게 눈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그걸 손가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스킬을 그대로 막 시전되는 걸 말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진격권, 강타, 통백권, 올려차기, 승룡권, 분권, 산사태, 사명각, 뛰어치기, 발벽의 비용각. 진짜 이 권사인 볼트 선수는 그 정도 나와요, 솔직히 지금. 그렇죠. 뭐. 이거 실제로 예, 누르는 걸 밑에 스킬 아이콘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오, 그러네요. 그렇죠. 좀 신기한 예, 게 그래도 검사가 예. 이길 때와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검사는 좀 그 미움을 좀 봤던데 권사는 네.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공의적이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검사가 솔직히 그만큼 화려한데 이제 검사 때는 뭐. 너무하다. 네, 너풀 당해야 된다. 이런 질병에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네. 식의 평가가 굉장히 많죠. 네. 아, 확실히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한가 봐요. 네. 너무 세도. 예. 예. 뭐 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는 또 내 나름대로 던전에서 그렇게 활약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사실 그 잠시 후에 임현 선수가 플레이를 할 텐데 아. 임현 선수가 원래 이제 크레스를 바꾼다 중에 그런 얘기도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랬었는데 저희 그 정보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가진 정보는 현재 역사입니다. 네. 역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역사로 시작을 했고 역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정말 그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오늘 만약에 근데 이러한 두 명의 선수들과 싸우게 되면 진짜 이게 네. 저멸 맞고 맞아 죽고 막 또 걱정이긴 해. 하죠. 네. 요한이 형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술래잡기 네. 하다가 죽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믿어요. 사실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아, 임진덕 본인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검사로 바꿀까를 생각을 했다가 네. 네. 그런데 이제 홍진호 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 충분하다. 아. 나는 역사로 충분하다. 네. 네. 잠시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 그렇죠. 볼 텐데. 이런데 역사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 검사로 이겨봤자 이게 이게 캐릭발이다. 네. 직업발이다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네. 임요한 선수가 그 페이크의 달인이잖아요. 아. 예, 지금까지 역사를 그래요? 페이크의 그렇죠. 달인이에요? 네. 사는 것도 그러나요? 아니야.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게임할 뭐, 게임 게임 때. 네, 게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나 역사 연습했어 이러고 갑자기 그날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네.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네, 분명히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대라기 만들어요. 네. 자, 잠시 후에 무슨 몇 판이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면 임요한 선수의 등급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예. 등급까지 본인이 안 한다면 이건 사생활이니까 네.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하시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정도면은 솔직히 공개할 만한 네. 네. 그럼 임요한 선수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양 선수 허리 디스크 이제 질병으로 넘어가나요? 네. 아니 이건 왜 아,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네 아니 말투가 의외로 굉장히 네. 단호하시고 예, 평소에 어떤 뭐 진단서 예, 갖고 와야 되나요? 소원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예. 네. 아, 소원술 전문입니까? 아름대로의 다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감탄사였습니다. 예. 아 그게 감탄사예요? 예, 저희는 절대로 오해이십니다. 아니 사실 저는 진짜 디스크 얘기 나와서 진짜 가슴이 아파서 진짜 이렇게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 이게 한번 저도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분 보면서 야 저 열정이네요. 저 정도 정말 열정이시면 저희가 당연히 고려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젠 지병으로 넘어가나요? 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게 들리긴 했습니다만 그 의도는 아니셨답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예. 농담입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아 현재도 지금 선수들이 경기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수들을 만나보면서 결승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와 소환사의 대결입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함께하는 프레젠서홀 디무제 임진노. 자, 이제 결승전에 앉았습니다. 자, 권사 강덕일입니다. 네, 지금 프레젠서홀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뜨겁게 환영을 타고 있습니다. 왜냐? 그 권사의 화끈한 플레이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원사 이상춘 선수고요. 네, 하지만 그건 남의 얘기죠. 네.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다음 주 결승전 진출은 확정 지은 선수들이고요. 과연 이미와 역사와 함께 대결한 선수 누구일지 가려보죠. 1세트 경기. 아, 선수 한번 다시 만나보고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결승전 1세트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이전에 있었던 경기를 봤을 때는 강덕인 선수가 소환사를 상대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선수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감성이 누르기 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준 선수는 건사를 상대하며 굉장히 익숙한 선수. 네, 승용과 승용으로 빠져 승용과. 그렇죠. 상대 일단 빠뜨리고 고양이 먼저 고양이 네. 먼저 떨어졌는데 약간 아쉬웠어요. 네. 자, 지금 저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쵸. 자, 자, 자면 코리 좀 많이 남았고요. 네, 먼저 고양이를. 네, 고양이에게 폭딜. 네, 민들레, 민들레. 아, 자, 여기서 민들레 씨에 대해서 한기파동으로 대처를 해줬죠. 네. 여기서 한기파동이 얼어붙었다가 끝나는 순간을 충격으로 캐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단치 못해 상대방 쓰러뜨렸고요. 이상준 선수가 권사를 상대하며 왜 잘하느냐. 이 예선전 결과가 말해줍니다. 네. 권사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게서 이상준 선수고요. 그 다음에 강덕이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소환, 네. 일반 소환사로 네. 다보지 않을 거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씩 하면 한 번씩 정상적으로 다시 채워줘요. 아직까지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네, 탈출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딜은 네, 다시 누르기 누르기 그렇죠. 누르기를 잡고 이렇게 주면 권사는 힘들어지고요. 네, 또 탈출기 빠진 거 알고. 그리고 자, 건물을 쐈는데 민들레 씨도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기.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면 고양이 또 웅크리기로. 예, 그때 그냥 피하는 것도 예술이고요. 민들레에서 모체를 때리려고 하는데 자꾸 민들레 씨가 쐈어요. 아, 진짜 이게 소환사를 상대할 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불로 밀어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시작이 아, 누르기. 저멸하고 있나요? 아, 경기 중에 직전에 저멸 터졌었는데 그게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상준 선수가 일반적으로 이길 거란 생각을 좀 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권사의 이긴 좀 쉽습니다. 하지만 이상준 선수는 권사를 상대하는 요령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고 언제 뭘 쓸지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그렇게 큰 위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죠. 고양이가 맞는다 싶으면 고양이도 결국 살리고요. 유유자적하게 자기 페이스. 또 위기일 때 또 고양이를 불러와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위기 대처 능력과 상황을 읽어내는 이런 리딩 능력이 와, 이상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준 선수는 오늘 전승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아, 권대벌 선수는 패승승 충분히 할 만한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뒤에 한 번만 잡으면 충분히 승을 잡을 수 있는 선수죠. 네, 다시 볼까요? 자, 충격 이후에 누르기로 들어가고요. 누르기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누르기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저렇게 깔려있는 동안에 소환사랑 이 소환수가 마음껏 때릴 수 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반격이라던가 이런 거, 상태 이상기를 막고, 그렇죠, 지금처럼. 반격을 하는 타이밍이고 알았던 거예요. 첫 경기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상준 선수는 거의 유도 선수야. 계속 누르기예요. 네, 예, 눌러놓고 상대방을 때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거의 완벽해 보이고요. 아니, 이렇게 대회 나왔으면 좀 긴장을 할 법도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예요. 이상준 선수는 이제 그동안 대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력이 검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상준 선수는 이 그동안의 전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고 실력을 알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3세트 갈지. 자, 여러분의 환호 함성과 함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치킨과 함께하는 프레젠서홀 비무자 임진노 양 선수들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권사는 그냥 알아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 자, 동궁전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동궁전 허용하면서 네,
그냥 떨어졌죠. 아, 그렇습니다. 위험각으로 들어가주고요. 자, 일단 시작. 아, 그렇죠. 발평회를 이렇게 맞을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폭탄 설치 이후에 넘어뜨리면서 강제로 콤보를 끊어주는 게 이제 소환사를 상대하기 힘든 네, 네. 이유예요. 다시 한번 누르기. 다시 돌렸어. 또 눌렸어. 이후에 이어지는 누르기. 시작해도 자, 지금은 체력이 괜찮습니다. 1세트보단요. 자, 선제볼트 기준으로는 그래, 다시 승격광을 선택권 의아한데 좀 네.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아, 산세타를 빗나갔습니다만 자, 바르타 자, 상태에다 걸어놓고 하여튼 이 정도는 기술기를 캐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계속 이 소환수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타겟팅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게다가 이 정도 핏뺀 거는 어차피 금방 차거든요. 자, 충격 누르기! 아, 얼음급을 했는데 귀신같이 늘어갖고 충격 들어갔죠. 알고 자, 대단합니다. 자, 뒤를 다 빠졌고요. 민들을 꽂혔고요. 네, 탄출기를 벌써 생명력 여유가 없어. 거의 다 빠졌어요. 탄출기 네. 적절히 쓰여서 소환사지만 소환수도 그렇죠. 소환사가 그렇게 한 방이 약하지도 않아요. 누르기 잡고 주게 되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게 이런 식으로 치명적으로 작용을 아, 이거 이상 점수 지지 지지 와 압도적인 실력이에요. 네. 몇 이거는 정말 압도적이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 냉정의 이번 경기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실력 차이가 아닌가.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두 경기 모두 다 그 어떤 위기 상황 혹은 긁는 정도의 타격 올리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 와, 진짜 잘하네요. 거의 4분의 1 이상 피가 빠지진 않는 것 같고 이선수는 일단 2세트를 오. 봤을 때는 이 강동인 선수가 소환사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선수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밀렸느냐. 이 이상준 선수가 일반적인 소환사랑 굉장히 다르게 플레이한다. 그리고 권사가 언제 뭘 할지를 대체로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릉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거 풀리는 타이밍 노려서 딱 바로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정말 권사를 많이 해보거나 최소한 많이 상대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와, 그러면서 뭐 콤보랑 콤보 싹 넣어주고 반면에 권사 입장에서는 네, 뭐 발평에 이어서 뭐 전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나오려고 할 때마다 네. 네, 근데 이미 전멸은 빠져있었고 탈출기 겨우 하나 남아서 네, 전멸 프로 올 때까지 버티다가 1압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네. 들어가니까 지금 얼굴 표정 보면 그래 내가 예예 예. 진짜 그렇죠. 예, 예. 소운이 크죠. 예, 얘가 예, 예. 제가 누르는 거니까요. 제가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지만 경기장에서 만나면 정말 마귀 같습니다. 네. 진짜 마귀라는 표현이 적절하고요. 네. 그냥 안 죽어요, 소환사는. 아, 이제 은둔에 있다가 네. 강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도 뭐 아우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가 당연한 스포트라이트라는 표정입니다. 와, 놀랐습니다. 이상준 선수. 자, 오늘 2주차 최종 승자가 됐고요. 다음 주 있을 결승전까지 자동으로 진출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는 자, 지금까지 역사를 플레이한다고 알려져 있는 테라의 황제 이묘한 선수와 예마스터는